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험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혹시 지금 계신 곳에서 남산타워가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면 오늘은 무슨 색 불빛이 빛나고 있나요? 옛날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의 서울 시내에서는 어디서나 남산타워를 볼 수 있었지만 요즘과 같이 대기오염이 심해진 시국에는 그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산타워, 서울 엔타워의 조명은 여러가지 색깔로 빛을 내게 되는데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로 밤을 밝게 비춰주게 됩니다. 이 빛들은 단순히 조명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색깔에는 바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5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45 이하인 날, 즉 미세먼지가 양호한 상태일 때 남산타워의 조명을 파란색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기질이 좋은 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날을 알려 시민이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조명을 빨간색으로 비춰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의 순서로 조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질이 나빠져 남산타워의 조명을 멀리서는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명의 색깔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은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빛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스펙트럼에서 파란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 빨간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긴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는 기체 분자에 부딪히면서 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레일레이 스케터링의 공식에 의하면 빛의 산란 강도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파장이 길수록 적게 산란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투과가 잘 되어 멀리까지 빛이 전달되게 되고,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산란되어 대기 중에서 잘 투과되지 않아 빛이 멀리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대기질이 나쁠 때는 파장이 긴 빨간색 조명을 사용하여 최대한 빛이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해가 질 때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가장 늦게까지 보이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교통신호의 색 체계와 비슷한 조명색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만으로도 초미세먼지의 안전성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꾸며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